전까지만 해도 거의 승려가 없다시피. 그러니까요. 네, 제주 불교가 지금 이렇게 이제 복불 시대를 맞은 불교로 다시 한 200년 정도가 무불 시대라고 그러고 지금 이제 우리 불교도 전래되어오는 불교의 다양한 이제 불교가 이제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종교적 형태도 약간 다신 뭐 거꾸로면 난이 된다. 거꾸로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난 우리가 미아리가 미아리가 아니냐 본래는 아미리잖아. 본래는 그러니까 이름이 거꾸로 바뀐 데가 많아요. 네. 불교를 이게 불교 색깔을 바꾸려고 하면 이름을 거꾸로 바꾸는데 그러니까 옛날 스님네들이 그 유명한 팔만내장경 부록편의 법주기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그런 구절이 있는데 제주도를 찬탄하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그걸 보면 나한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00나한이라고 영실에 가면 아, 있는데 500나한이라는 말로도 바뀌었어. 500장군으로. 네, 예, 500장군. 500난이면 부처님의 네. 500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500장군으로 바뀌었군요. 그게 500장군으로 신화가 바뀌어요. 신화라고 하면 500장군 계획이 있어. 신화가 바뀐다. 500난이 상주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에도 이제 대지병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그 동쪽으로 가면 동방만월세계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있는데 그 주불이 계신 세계에 있는데 그곳에 탐몰라주라고 하는 섬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도 탐나록이라는 것이 제주도 역사사인데 왜 어찌하여 탐나국인 거니 탐몰라주에서 탐나국으로 만들었다.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국호 탐나국이나 한라산이나 이게 불교의 창조 신화 같은 거죠. 왜냐하면 가락국도 그렇고 가락국. 부다가야에서 가락국을 따고 설아물도 설아물스테에서 설아물이 따오잖아요. 그리고 가야산, 해인산, 산맥 뭐 이런 게 다 그 이제 그 옛날 신라 전에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될 때 신라도 불교의 창조 역사를 따는 거 신라. 그러니까 이제 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저희 한국에 있는 산 이름도 한라산이든지 지리산이든지 무슨 여기 뭐 금강산이든지 어떤 산도 다 불교 이름에서 따왔는데 백두산만 단군 신화에 있었다. 하얀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가 하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신앙도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부분 신인데 할아버지가 신인데는 산신 아니면 단군이거든. 그게 이제 마지막에 단군이 구월산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해모선한테 이제 나라를 이제 소문 구태타를 당해버리고 구월산이 와가지고 산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신 신앙이 계속 이렇게 지내는 여러분은 이런 아주 아주 진짜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그걸 이념으로 삼고 그것을 사실적이라기 사실적의 바탕보다는 막 우리가 보통 신화 그래가지고 믿을 수 없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이 이게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곳이 제주도도 역시 불교의 창조 신화를 따서 건국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문화가 이렇게 만약 제주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옛날에 뭐 이렇게 민족주의 해가지고 뭐 자기 종족이 아니거나 뭐 이런 거 다 죽여버리고 다 뭐 이런 상황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단일 민족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많은 민족이 이렇게 이동해서 서로들이 이렇게 혼혈 민족들에 가까운 문화가 우리들만의 문화로 정착이 된다. 제주도도 좀 이렇게 육지에서 소개된 아까 여러 저런 잡지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고 그런 테마로 그런 불교적인 이념이나 사상에 이렇게 맺혀져 있는 이런 이야기가 다 소개가 되면 이건 문화가 되고 재산이 되고 정신이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정체성이 없이 이렇게 가면 뿌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유행이에요. 유행이 지나고 나면 끝일 수도 있어요. 지금 트로트가 유행인데 어느 날 트로트가 끝날까요? 그렇지.
이제 이 사상 속에서도 예, 그런 쪽에서 불교 문화가 불교의 문화가 굉장히 이제 발달됩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그 뭐 구운몽이라든가 뭐 이런 뭐 그 속에서도 불교적인 색채가 많이 있어. 우리가 뭐 마치 흥부전에 무슨 뭐 춘향 신청전에 이런 데 불교적인 요소가 다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불교 문화라는 게 그 속에 뭐 인과가 들어있거나 반야가 들어있거나 해탈이 들어있거나 이 불교로 말하면 불이 인간과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과 못자는 존재가 둘이 아니라든가 뭐 그 속에 들어있는 뭐 기본적인 불교의 뭐 인과론이라든가 무슨 공이라고 하는 그런 거라든가 불교의 뭐 진짜 이렇게 부처와 중생이 차별 없는 자타이스의 성불도 하는 그런 회양의 개념이 들어있는 이야기로 전제가 되면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 그게 사실적이냐 있느냐 이게 사료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이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무슨 창세기를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고 뭐 현대 합리적인 이론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가지고 그 얘기가 지금까지 전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 또한 우리가 부처님 얘기 보면 이제 자타카라고 이제 부처님 선생 얘기가 많이 전해져 나오는데. 그게 근거 있는 얘기냐, 그러면, 그치. 얘기거리가 안 되죠, 그게. 그러듯이, 이제, 제주도에도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절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불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서 사료적 가치가 거의 그냥 육지로 흐뭇되거나 없어졌거나 했다. 다시 복불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주 사찰을 검색을 했는데,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제주음을 해녀 뭐 이런 거 당 있잖아요 뭐 기도하고 막 그 이런 거 기준으로 삼아갖고 사찰이 이렇게 많다? 제가 호기심이 되게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찰이 많지? 옛날에도 많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당이 500이면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보면 불교하고 신교가 합쳐져서 어느든지 가든지 간에 당이 있고 신이 있고 불교도 동전하는 일본.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제주민들이 사찰을 큰 집으로 생각하고 당을 작은 집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그것은 이제 그런 쪽이라기보다도 네. 그 절대자 신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뭐 우리 불교 신도들은 대부분 그런 상식을 가르쳐 주는데 말하자면 부처님이란 분의 이제 궁극적 그 이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불교라는 교리적 목표는 해탈이나 성물이나 이런 거. 세상에 우리가 사실은 극락에 가지 않더라도 금생의 사바세계에 살면서 보살도를 지키는 보리심으로 살면 또 그리고 내가 육신은 비록 부처의 몸을 30 이상 80종을 갖추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중생심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살면 이 자리가 극락이고 이 자리가 해탈이고 지금이 성부처님이다. 불심이다. 이거 내외 이제 그 심의 무불이라고 마음 바깥에 붙여갖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부처에게 바랄 그 원, 부처가 들어줄 수 있는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은 그 내가 해탈이나 성불이나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중생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해탈을 안 되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를 두고 나만 아리랑 고개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행복을 이 자리에서 이 세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업장을 소멸하고 산다 아니면 금생에 막 공덕을 많이 지어서 다음 생에 부처의 나라에 태어난다. 지금 현재 그런 공덕의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보살도를 실천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마음 하나 깨치면 부처라는 마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신의 영향이라는 게 아들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든가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세상은 재물을 좀 얻겠다든가 오래 살고 싶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불생불멸의 이치와는
그 불교의 궁극적 가치하고는 관계가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들어줄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처님도 필요하고 수많은 보살님도 필요하고 수많은 신장도 필요한데 그 신장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산신한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산신이 나만 놓아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쩐지 나를 들어줄 것 같은 조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조상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없어 보이지만 다양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불교는 뭐 힌두교 이런 데, 인도 이런 쪽에, 중국 이런 쪽에서 거쳐서 불교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유전자적인 그 종교 사상을 그대로 안고 뭐 좋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계속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오게 되면 부처님한테도 절해야 되고 신장님한테도 절해야 되고 지장자도 와봐야 되고 관세음보살님한테 가야 아들을 낳아준다는데 지장보살한테 가야 지장 업장이 소멸된다는데 그 부처님이 담당하는 구역이 있는 것처럼 전문 과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면 뭐 초등학교 때는 담임선생이 한 분으로 국영수 다 가르치는데 중학교만 가면 다르고 대학원 가면 또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차츰차츰 발달되면 그 어떤 것을 하나씩 중요한 이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을 갖추고 나면 우선순위가 또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제 종교는 그런, 불교가 그런 쪽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불교든지 간에 그 지방에 본래 부처 있었던 그 풍습이나 이런 건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불교 목적이라는 게 뭐 조상을 천도하는 것이 불교 목적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조상을 천도하는, 조상을 신으로 받들던 그 민족의 불교가 전해지니까 그 풍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웅전이라는 우선에 가장 중심에 있다면 그 옆에는 다음 생에 가야 되니까 극락전도 있어야 되고 이 비로전도 있어야 되고 이 또 대적광전도 있어야 되고 뭐 관음전도 있어야 되고 지장전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칠성각도 있어야 되고 산신각도 있어야 되고 조상님들 제사 지내는 뭐 영각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막 다양하게 이제 풍습으로 이어져 온 게 이제 불교 사상이라는 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다 일리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신이라는 존재도 부처님이 신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신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전제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고민인데. 예, 불교는 네. 불교의 아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해초라든가 뭐 그런 사람이 왜 그 구도심이 강했기 때문에 인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생활의 고통이 오거나 무슨 다른 것이 하나 종교를 방해하면 금방 포기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오히려 그런 쪽에는 기독교에는 그러지 않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 2000년 동안 박해 받았어도 그 사람들이 유대교 그 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기네들 생활력이 강하거나 미국 같이 들어가세요. 난 불전도 안 나, 불전 쪽 없나, 그냥 서 있어도 돼. 그냥 갔다 와.
경상이 다 있어요. 남편은 경상을 다 하기로 쫙 뒤 맞춰서 했을 때 사냥도 가능하고 관세음보살